이번엔 한옥마을 속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납니다.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죠. 혼뿔의 저자 최명희 작가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. 최명희 작가의 서체를 따라 써보거나 소설 혼뿔을 원고지에 옮겨 쓰는 체험을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혼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최명희 문학관이라는 곳을 오고 싶었는데 원고지라든지 그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 같았다는 최명희 작가. 한자 한자 새겨넣은 소설 혼뿔의 6필 원고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. 문학관을 찾는 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관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쓰고 만들고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뿔을 마음에 담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평소 편지 쓰기를 즐겨했던 작가를 따라 1년 뒤에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편지도 띄워볼 수 있는데요. 국내는 물론 국외 발송도 가능합니다. 1년 뒤에 제가 이걸 다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기대되는 일들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지금의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1년 뒤에 도착할 편지를 기다리며 이곳에서의 체험을 추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최명희 작가의 숨결을 따라 우리말과 다정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, 여러분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.